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세아입니다. 저는 지금 강남구 항여울역 세택에 나와 있습니다. 무더웠던 폭염이 한풀 꺾여서인지 정말 많은 분들이 이곳 세택을 찾아주고 계신데요. 그 이유가 궁금하시죠? 바로 이곳 세택에서 2016 제37회 프랜차이즈 산업박람회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프랜차이즈 산업박람회에 정말 특별한 프랜차이즈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곳일지 지금 바로 가보실까요? 정말 많은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이번 박람회에 참가를 했는데요. 아니, 그런데 요리 보고 조리 봐도 제가 평상시에 보던 그런 요식업 프랜차이즈들 뿐인데 뭐가 특별하다는 걸까요? 특별한 그곳을 제가 직접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다. 바로 점프스쿨 음악줄넘기 프랜차이즈입니다. 점프스쿨은 이번 박람회의 유일한 체육교육 프랜차이즈라고 하는데요. 어떤 프랜차이즈일지 우리 이사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우리 점프스쿨 이번 박람회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나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요식업 업계들이 질비한 가운데서 이런 경쟁 속에서 좀 차별화된 아이템을 갖고 나왔습니다. 특히 교육 분야, 체육 교육 분야에서 대박 아이템이라고 저희가 자신하게 되어 이 박람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줄넘기 교육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도 처음 알았거든요. 그런데 요새 아이들이 예전만큼 줄넘기를 많이 하나요? 어떤가요? 많이 하고 있죠. 일단은 요즘 학교에서 방과후라든지 이제 각 체육관, 태권도장, 문화센터 등에서 많이 이제 줄넘기를 교육하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교육청에서 우리 아이들 이제 소아 비만 및 키성장애 이제 운동으로 줄넘기를 많이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아닌가 싶고요. 일단은 줄넘기 운동이 뭐 다이어트 효과도 있고 키 큰 데서 이제 의학계에서도 굉장히 많이 줄넘기를 많이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줄넘기가 좋은 점이 정말 많죠. 저도 알고는 있었는데 마땅히 어디 가서 줄넘기를 해야 하나 이런 고민 때문에 쉽게 하지 못했었는데 우리 점프스쿨에서는 좀 쉽게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점프스쿨만의 장점이 있다면 뭘까요? 네, 일단은 뭐 기존의 음악 줄넘기나 기존의 줄넘기에서 좀 차별화를 뒀습니다. K-POP 점프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는데요. 요즘 한류 중심인 K-POP을 통해서 줄넘기와 함께 이제 운동을 가미시켜서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고 즐겁게 운동을 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즘에 이제 일반 체육관들이나 일반 운동시설들이 거의 한 80%가 남아들로 이제 취중이 되어 있는데 저희 줄넘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여자아이들, 여성분들이 한 80%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여성분들이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많은 차별을 두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점프스쿨에서는 저 같은 운동 몸체들도 운동 능력자로 거듭날 수 있는 건가요? 줄넘기 운동은 모든 운동의 기초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네. 때문에 운동 신경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운동 신경이 없어도 충분히 가능한 운동이라고 봅니다. 네. 그럼 저는 운동 신경이 조금 없는 편인데 이곳에서 이사님께 직접 줄넘기를 배워볼 수 있을까요? 뭐 한번 뛰어보시죠 그러면. 그럼 제가 지금 직접 체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와, 잘 뛰시네요. 줄넘기를 할 때는 양발을 붙이고 뛰어야지 오다리, 엑스다리, 체형 교정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손목을 이용해서 돌려야지 예쁜 자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에 힘을 주고 뛰면서 복부 힘도 많이 길러주고요.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게 뛰어주시면 되고 시선을 정면을 보시면서 여기 또 음악이 있으면 너무 좋겠죠? 정말 잘하십니다. 네. 자, 그만. 지금 몇 번 안 뛰었는데 이렇게 숨이 차고 닫혔던 성장판이 다시 열리는 기분입니다. 어떤가요? 제 줄넘기 실력이 어땠나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 네. 일단은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판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키성장이 이루어지는데 성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뛸 때 바른 자세로 뛰면은 관절에도 큰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오히려 이제 체형 교정이 되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거기다 플러스 이제 다이어트가 되겠죠. 아까 이제 하실 때 조금 더 복부에 힘을 주고 허리가 뒤로 젖어질 경우 허리에 이제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복부에 힘을 주고 이제 다리를 붙여서 이렇게 허벅지 안쪽에 힘을 주고 뛰면은 관절 보호에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아, 저는 줄넘기가 굉장히 쉽고 간단한 운동인 줄 알았는데 쉽고 간단하되 정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운동이었네요. 하지만 다쳤던 성장판은 열리지 않은 걸로 저도 열심히 해서 네. 몸짱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하십시오. 아, 네, 네. 그럼 같이 점프스쿨 화이팅 외치고 끝낼까요? 네. 자, 하나, 둘, 셋. 점프스쿨 화이팅! 화이팅!